이렇게 약간 물기가 있고 걸쭉한 농도. 자, 오늘은 궁중 닭찜을 할 거예요. 닭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안동찜닭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동찜닭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아 찜? 찜? 아 찜! 이렇게 되는 음식이에요. 제가 여기 똥꼬 있죠? 똥꼬 가위로 잘랐어요. 여기를 손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내장도 빼고 피도 빼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여기 똥꼬 주위에 기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제거해줬어요. 이렇게 통마늘도 딱 넣어주고요. 생강을 편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두 편 정도? 파에 파뿌리라든지 겉껍질 이런 거 조금 들어가지고 여기에 통후추를 넣어줄 거예요. 제가 향신료 넣은 데다가 바로 넣어줍니다. 닭을 끓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채를 썰어요. 파를 채를 썹니다. 자, 요거 이렇게 가볍게 다져주시면 돼요. 요거 굵직하게 찢어주거나 아니면은 채 썰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 썰어줄게요. 자, 이거 석이버섯 요것도 채 썰어줄 건데 굵게. 예, 석이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석이버섯 이렇게 굵게 채 썰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짜잔. 닭가슴살 위주로 조금 이렇게 건져서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찢을 거예요. 이걸 찢어가지고 100g을 맞출 겁니다. 닭 육수도 버리시면 안 돼요. 닭 삶은 물. 그게 육수가 돼서 오늘 닭찜의 주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쪽쪽 찢을 필요 없고 그냥 큼지막하게 일단 찢어주세요. 이렇게 살만 100g을 준비해 줄게요. 이건 굵게 찍어요. 한 이 정도로 굵게. 네, 닭살 너무 많이 찢으면은 모양새 별로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찢으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닭살 양념을 해줄 건데요. 소금 3분의 1 티스푼, 다진 마늘 반 작은술, 다진파 두 작은술. 원래 흰후추 뿌리는데 저는 흰후추를 구비를 안 해놔요. 집에 흰후추 쓸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페퍼. 자, 블랙페퍼 참기름을 한 작은술만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줘? 섞어. 자, 이러면은 닭살 양념 끝. 불린 건표고를 이제 채 썰어 줄 거예요. 코를 떠요. 요걸 이제 채 썰어요. 일단 우리가 닭육수를 4컵을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를 끓여요. 기름이 없어야 돼요.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게 까만 후추라서 둥실둥실 뜰 텐데. 치킨 스톡이랑 닭가슴살로 대체 가능? 가능. 자, 여기 국물이 끓으면 표고버섯 그리고 목이버섯 이거 두 가지만 딱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버섯탕부터 끓여줍니다. 아까 닭 양념 했잖아요. 요거를 넣어주세요. 양념 아까우니까 양념까지 싹 긁어넣어서 밀가루를 개줍니다. 두 큰술을 딱 계량을 해서 볼에다 담아요. 물을 일단 세 큰술, 물을 세 큰술 해가지고 요걸 개요. 대신 이거 밀가루는 들어가면 멍울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잘 개서 넣어야 돼요. 밀가루를 살살 풀면서 싹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잉. 계란을 넣으면 되는데 불 좀 줄일게요. 우리가 계란을 준비를 했죠. 요거를 원래 한 알만 들어가면 돼요. 다갈. 여기다가 이제 계란 풀어줍니다. 주랄. 이걸 주랄이라 그래요. 요게 아니라 주랄. 주랄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한번 끓여주면은 끝입니다. 불 꺼주세요.
어, 이거 맞아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계란탕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고. 석이버섯.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궁중 닭찜이어라. 여러분들이 생각한 완전 걸쭉은 아니에요. 밀가루 즙내가지고 요 정도 걸쭉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걸쭉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냐면, 이건 진짜 딱 그거예요. 게살 스프에 닭고기 들은 거. 게살 스프도 당류 쓰거든요. 어, 맞아. 약간 닭떡국 맛도 나요. 닭떡국. 아, 이거 진짜 보양식이에요, 여러분. 복날 이런 걸로 대체해서 먹으면 아주 훌륭하겠죠? 맛있어.